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유통주들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현대 그 홈쇼핑뿐만 아니라 뭐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런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 이제 그 또 유통주들이 전망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실적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탄탄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들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과거 실적을 좋게 생각했었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최정점이에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뭐 그쪽 얘기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그쪽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치킨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명히 중국 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되면 디렉 가격은 강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깎아먹기를 다시 도래를 할 겁니다. 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재밌게 좀 한번 얘기 좀 풀어보고 반면에 지금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일단은 유통주들뿐만 아니라 뭐 간편식뿐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이 소비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고 네. 이 핸드폰의 발달로 그동안에는 핸드폰의 발달로 스마트폰 IT 쪽에 집중이 됐다면 지금 이런 소비주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쇼핑 채널들이 뭐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이런 채널들도 이제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또 오프라인들과 뭐 같이 합병이 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면서 과거 증권주들이 뭐 합병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과거 중국주들이 뭐 합병이 된다, 뭐 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서 급등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아마 그런 흐름들이 내년에선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홈쇼핑 관련주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 규모들이 굉장히 커요. 뭐 1억, 2억 이렇게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조 시장을 말씀드렸죠. 190조 2022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무슨 종목인가요? CJ오쇼핑입니다. CJ오쇼핑이요? 네, 네. 이 정도 얘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귀에 딱지 않겠어요? 네, 네. 제가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올해 내에서는 계속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유통주들 네. 왜인지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현대오쇼핑을 보게 되면 네, 네.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CJ 강하죠. 네, 현대오쇼핑. CJ오쇼핑. CJ오쇼핑은 차트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시장이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그저께 뭐 현대오쇼핑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통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대를 10% 이하 쪽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이게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하는 특징인데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그냥 지금 가격에서 사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 지금 사갖고 잠깐 1, 2%, 5%, 1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0% 맞으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가격대를 설정하기 위해서 매수 가격은 22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이쪽 밑에 하단으로 내려올 때까지 해서 시장이 좀 더 꼬꾸라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가 네. 조정이 내려오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0만 원이고 목표 가격은 30만 원인데 네네. 회사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최초로 TV 홈쇼핑을 진행을 했었던 방송 업체이기 그쵸, 때문에 3구 쇼핑으로 그렇죠. 그래서 상위권의 랭킹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100조입니다. 지금 78조인데 내년에 100조 시장. 그다음에 4년 뒤에서는 190조 정도의 시장이 좀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평균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올해도 괜찮았어요.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홈쇼핑 관련주들이 다 실적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덩달아서 아마 이번 시장을 조정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한 내수주들의 그런 유통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한번 네네.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